우리 지구당은 외정을 대표해서 이러한 사전 입장에 여러분을 흥분해 주시고 앞으로 불기장 시작을 해서 우리 박윤호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대목 국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속되는 집회에도 이렇게 대를 못 쓰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지금 너무 엉망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표방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촛불 탑을 무너뜨렸다고 지금 아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서도 3-4일 입원 달았다가 비매고 사무적으로 안 지내는 이 시대에 4월 16일 되면 4년째가 되는데도 촛불 그 계속 기린다고 세월호 마트로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 쓰고 빠진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경성을 왔을 때에 김정은 환영식, 인공지 환영식 한반도가 기락하는지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환영식 했다고 남부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아니었다고 서한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자회견이 있는데 소환을 한다는 이 자체가 완전히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40년 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월남에 갔을 때에 우리 국민들 많이 죽었는데 저 오늘까지 3분만 해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장에게 경고합니다. 조원진 대통령 소환하면은 문재인 환영식 할 것이다. 이철순 경찰청장에게 경고한다. 조원진 대표님을 소환하면은 문재인 환영식 할 것이다. 문재인에게 경고한다. 조원진 대표님 소환하면 너를 환영식 할 것이다. 나를 잡아가서 죽이든지 삶아먹든지 구워먹든지 누구 마음대로 해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김정은 하수인 문재인 즉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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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북한하고 통화한 제 아는 분이 있습니다. 북한 민심들도 태극기 국민들처럼 노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북진매국과 동북아시아 전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는 박근혜! 박근혜!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합니다. 어제 서울역에서 3월 1일 날 서울역에서 빠져나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다 정보를 갖고 있는데 3천 명 모였다 가져갔어요. 보험원에 다 모여가지고 한 150만 모였는데 15,000 명 모였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제 언론 방송들 어제 그래서 우리 비서관이 각 언론 방송 그들한테 유튜브 다 보내줬어요. 너가 눈으로 또 보라보라. 뭐 이게 15,000명 모인건지. 여러분 어제 3일전에 그저께 3일전에 150만이 모였다는 것은 판이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받았잖아요. 2,571만 평 지지해준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하늘 꼬라지 문재인이 주사파 좌파 정권들 하늘 꼬라지 한 10개월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냥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99년도들은 3.16절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선동 조작 음복 기획 이러한 날조된 거짓 선정을 당한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탄핵을 주도했던 주도자들이 누구냐? 통진당의 아로 세력들, 민노총 세력들, 종교조 세력들, 290개가 넘는 전국 좌파 세력들, 요즘 성 문제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브렉시트 연락하고 있는 좌파 문화계 새끼들, 이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 거짓 촛불 가지고 탄핵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만들어준 이 정권을 만들어준 그들이 쿠데타를 가지고 그것도 거짓 촛불을 가진 쿠데타를 통해서 멀쩡한 전문 대통령을 돌려서 한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재인 주사파 좌파 정권을 쿠데타 세력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쿠데타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1년 이상 조사했는데 아무 정도를 못 되잖아요. 돈 줄 사람도 없고 돈 받은 사람도 없고 안 되니까 통치자금 김대중 때 얼마나 많은 통치자금 집안들어 줬습니까? 박근혜 때 얼마나 많은 통치자금 집안들어 줬습니까? 김대중 때 얼마나 많은 통치자금 집에 자기 마음대로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통치자금만 가지고 특활비를 명목으로 그렇게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멀쩡한 대통령을 거짓 섣불을 가지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자탈한 세력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공정하게 다른 태극기를 든 사람들에 의해 차별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야 되는 그 정통성이 뭐냐?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쿠데타로 권력 자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을 몰아내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째는 좌파 세력들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마 했잖아요. 그들은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이 체제 사업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사업을 30년, 40년, 7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박정희와 김일성의 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당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국민들이 길을 막고, 국민들이 길을 막고, 문을 가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라냈지만은 김일성한테 이 대한민국이 잠시 걸렸지만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김일성 삼부자한테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체제 사업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당과 여기에서 태극기를 든 우리 애국 국민들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그들을 역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3.1절 때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면은 홍준표, 유정민, 김무성 과문으로 나오라고 자신 있으면은 보수를 얘기하고 중도 보수를 얘기하고 더 더러운 힘으로 다
같이 보수를 얘기하는 자신 있는 정치인들은 다 강으로 나와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지켜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현명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기에 탈 것도 좌파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쫓겨나는 그날 우리 대한민국 우파 정당은 종말을 구한 겁니다. 70년 동안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종말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급하지 않고 용기 있고 당당하면서도 행동하는 정당, 그리고 적고 깨끗한 정당,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한당에 사람이 많다고 미래 뭐죠? 미래 바른 미래당인가? 그런 것도 생각 안 나. 그런 놈들 그만하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란 끝난 거예요. 3.1절에 150만의 보수 우파 국민들이 모였는데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 우파를 앞장서서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가짜 보수 몰아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는 깨끗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고 행동하는 새로운 보수 정당 당당하다. 바깥에 지역경에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기존의 정당 안 된다. 이것이 보수파 많은 분들의 생각 아닙니까?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김대중 때 저 핵전 정책 망령 없었으면은 그때 김정일이 벌써 끝난 거예요. 북한에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지동생도 보내고 김영철이도 보내고 김정남이도 보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6월달 안에 죽음의 그림자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바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수부대 해가지고 외집 체인지하자. 그런데 억울하게 우리가 자유북진통일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이 좌파들 때문에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하여 김정은을 잡으시자. 소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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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혈맹인가 동시에 미국과 같이 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해방해야 될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민족에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을 몰아붙여야 됩니다. 원래만 몰아붙이면은 김정은은 죽음으로 시체로 나타날 수 있는데 또다시 이 핵전 정책의 망령들이 전국 좌파 중앙파 세력들이 이 민족의 통일의 기회를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 통일, 국지 통일 방해하는 주석파 문재인 정권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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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강화하여 김정은을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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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 태극기를 던 우파 국민들은 우리의 역사의 근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주어진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 좀 더 잘 사는 나라, 좀 더 자유민주주의가 지키되는 나라, 좀 더 시장경제가 지키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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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 그 중심에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보수파를 지켰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영어의 몸으로 계시지만은 법을 구출하여 우리 군에게 앞장서는 것이 그것이 대한의 국당에 할 일이고 그것이 애국 국민이 할 일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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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생각해주세요. 다 잘생각하시고 드디어 태극기 혁명이 오늘부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극기의 기파라를 다 모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도우는 주모님의 도우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3.1절 대첩을 지냈는데 오늘도 정말 많은 분이 오셨네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결의를 가질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다시 밖길로 가라! 정말적인 집회와 집회를 계속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